내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내가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썼잖아요. 창세기 강의를 썼을 때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깨달은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때는 왜 이걸 내가 못 봤을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왜 이것이 내 눈에 안 보였을까? 왜 못 봤을까? 하는 것들. 그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정말 창세기 강의 잘 됐다고 그래가면서 이것을 우리 신학교 교재를 써도 되겠느냐고 허락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으니까 아예 써도 된다고 내가 그랬죠. 뭐 저작권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냐 죽이냐는 문제인데 창세기 강의 때 내 것을 갖다 쓴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도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10계명 강의는 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달아놓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지금 준비만 지금 해놨거든요. 지금 아웃라인 잡아놓고 모든 예화들 다 갖다 놓고 그렇게만 해놨는데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하고 4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물론 5계명에서 10계명도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써서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진수 그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데 그것이 35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무슨 그 책에 내는 그 편집국장이에요. 편집국장인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0계명 강의를 보더니 앞으로 이 10계명 강의가 큰 빛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출판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것을 출판을 자기에게 좀 출판을 맡겨달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거는 내가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은 출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뭐 이익을 남기고 무슨 10계명 강의를 할 것도 아니고 책 팔아서 내가 뭐 적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할 거라고 그랬더니 몇 번을 내게 오는 거예요. 그냥 몇 번을 전화로 오고 또 저기 문자로 오고 계속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카톡에 거기 그 이메일로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가 출판을 해달라고 뭐 나보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출판해서 자기가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이익이 있어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내가 할 거라고 그때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 되게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거 창세기 강의했을 때가 제 최는 30년 전에 이 도표를 내가 그렸어요. 내가 창세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몇천 년 동안으로 어떻게 내려왔을까 어떻게 보존됐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한도가 있는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을 갔다가 그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 그때는 문자도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청동기 시대,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막 그런 거 배우잖아요. 과학이 발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따면 어떻게 왔을까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요, 요것을 갖다 이게 작게 지금 축소돼갖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은 이것만 연구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것을. 그때는 이거 도포 그릴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연대만 따져가지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 한눈에 내가 볼 수 있는 연대를 그릴 수 없을까 해가지고 종이를 내가 요거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내가 다 그렸어요. 그때 인터넷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아, 인터넷이 아니죠. 그때는 뭘로 했냐면 큰 자, 50cm 자인가 큰 자, 1m 자인가 자가 있어요. 그 자로 일일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것을 했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짓 한 5m 정도 돼요. 5m 정도. 얼마나 길게 그렸는지. 그래서 그걸 축소시켜가지고 나중에는 한 50cm 한 1m 정도로 축소를 시켰어요.
축소시키다 보니까 내게 개념이 들어오니까 더 축소시켜야 되겠다, 축소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서 하면서 그때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그때게 나라 민족을 놓고 그냥 11시에 막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게는 막 우리 교회에서 그냥 뭐 인터넷 된다, 뭐 컴퓨터 한다, 뭐 큰일 나,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영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절대 그런 컴퓨터 너무 생각도 있던 말고 막 그렇게 막 말렸을 때거든요, 내가. 컴퓨터를 못 사게. 컴퓨터를 하면 그냥 세상으로 다 빠져본 줄 알아서 나는 컴퓨터가 이렇게 아주 사건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못하게 막아버렸었는데, 나 11시 기도는 막 중심 맞춰서 이 나라에 막 민족을 놓고 막 11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그러시더라고. 노트북은 너에게 필수품이야 그러시더라고. 노트북은 너에게 필수품이야 그래.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기도 끝마치고 나서 사람들 보고 야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해서 나는 인터넷이라면 그렇게 싫어하고 컴퓨터라면 나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노트북은 네 필수품이야 그러시는데 이게 내 생각이냐? 아니면 누가 이게 마귀가 해준 말이냐?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전사님, 아, 그냥 앉아갖고 잣대대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 안타까우니까, 노트북 갖고 하라고 그러시는가 봐요. 그러더라고. 노트북이 얼마인데, 이게 한 300, 얼마 정도 주면 살 거. 그 많은 돈이 어디가 있어서 그것을 사?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중고도 있어요? 중고도 있어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쓰다가 나온 중고들도 있어요. 새 것으로 바꾸니라고 중고 파는 것도 있어요. 그건 얼마인데, 그래. 그것도 한 뭐, 한 7, 80만 원 주면 살게. 7, 8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돼서 중고를 사? 그러고 말았거든요. 아, 나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어.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컴퓨터를 얼마나 싫었는데 컴퓨터 할 줄도 모르고, 킬 줄도 모르고, 끌 줄도 모르고, 나 컴퓨터라는 거 만져본 적이 세상에 나서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냐?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 있잖아요. 또 이제 모여서 우리 교인들로 그냥, 우리 한 맞벌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니까, 맞벌이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 그때는 성남 성주교회 여신도들은 낮이나 밤이나 내가 모이라면 다 모였어요. 집안에 다 있으니까. 교회 와서 살다시피 저 거기서 밥 먹으면서 우리 김명중 목사님이 계시니까 다 알죠. 초창기부터 나랑 같이 계셨으니까 김명중 목사님은 다 모여서 또 그때는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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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온 성도들이 다 지금 우리 진짜 장수교인들처럼 이렇게 응어릉어릉을 안 해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노트북은 너에게 필수품이야.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라 민족만 놓고 기도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내가 이거 잘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이게 내가 뭐내 생각이야. 배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일어나갖고, 야, 노트북은 네 필수품이라고 또 그러시는데, 야, 이건 아무래도 거역하기는 참 그렇다, 이거. 응? 마귀역사라고 보기도 그렇고, 응? 이거는 야, 아, 이거 저 그렇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 우리가 봐도요, 전사님 노트북을 좀 배워갖고요, 노트북으로 해야 돼요. 그걸 일일이 그 잣대도 그거, 이거, 그걸 다 그리고 그냥 잣대를 대고 그냥 또 색깔이 없으면은 또 물감을 사다가 또 칠해가면서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노트북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야, 노트북 뭐, 중고 파는 데다가 알아보니까, 아, 뭐, 80만 원짜리인가? 80만 원짜리를 55만 원에 준다고, 이제 금방 고등학생이 놓고 갔다고 팔아달라고, 그 중고가. 그래서, 그럼 거기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갔죠. 그때는, 거기는 USB 꽂은데도 모르고, 또 그때 내가 그걸 한참 쓰다가 또갈 때에도, 아, 요거는 USB도 꽂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좋다. USB가 뭔데요? 그랬더니, 아, USB 뭐 같은 거막 설명하는데, 그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 아, 그 USB야. 나안 꽂아도 돼. USB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고. 무식이 달려가 아, USB 나 없어도 돼요? 그거. 그랬더니, 아이, 컴퓨터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데, 자료 같은 것도 뭐 수집해서 놓고, 좀, 뭐, 조금 막 그러더라고.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USB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필요 없다고. 지금 가면 USB 꽂을 데가 많아야 된다고 그랬을 건데, 그때는 USB도 필요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사도 맨 핫팔이 샀어요. USB 꽂을 데 없는데. 그렇게 어리석고 밀어내고. 어떻게 무서운지 하여튼간에. 그래, 그걸 사가지고 했는데, 아니, 끌줄 알아요? 킬줄 알아요? 끌 줄도 모르고, 킬 줄도 모르고, 어떻게 키냐?
갈수록 뭐가 막 떠. 야, 이게 무엇이 이렇게 뜨냐? 이게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치냐? 이제 그때겠는 내가 타자를 갖다 이벌식 타자를 배웠어. 이렇게 찰가닥, 찰가닥, 찰가닥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뭘줄 알았어. 그래서, 야, 요거 전투 아니 이벌식 타자기 하잖아. 이거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랬는데. 그것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배워갖고 하는데,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것을. 갖고 이제 가르쳐준 사람 우리 신학생이 하나 있는데 신학생이 그것을 가르쳐주다 신학교 가버리면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 건드렸다고 와글와글 뭐가 다 뜨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뭐 글씨도 갖다 크게 했다 뭐 작게 했다 그런 것은 배웠어. 와, 나 신기하다. 어떻게 글씨가 크게 했다 작게 했다 그러고 이 글씨를 들에게 하고 이리 옮기면 저리 옮겨가고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난 신세계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신기하곤 했는데 뭐 하나만 잘못했다면 막 와글와글 다 뜨는 거예요. 뭐가 그냥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지 말이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거기 우리 이제 신학생이나 나 가르쳐줄 사람들이 와서 내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르쳐줘요. 배울 사람인데 내가 왜 가르쳐주냐 그거예요. 그안 가르쳐줘요. 그 이제 어디 가부르고 없으면 막 애간장이 타갖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하게 돼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때는 노트북, 인터넷이라는 건 모르고, 그때는. 인터넷 연결이니 뭐니 그런 것도 몰랐고. 인터넷 또 언제 시작했냐면, 이제 노트북, 그때 노트북으로 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그 지금, 10년이 아니다. 노트북 한 지가 한 5, 6년 됐냐, 5, 6년? 그러고 나서 수술 오고 나서, 대수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장수교를 세웠으니까 장수교에 세우고 나서도 한참, 그러니까 내가 광야의 소리 카페를 2010년도에 했나? 광야의 소리 카페를 2010년도에 전쟁 난다고 해가 뭐 그때 광야의 소리 카페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인터넷이 뭐 큰일 나는데 무슨 인터넷을 해? 나는 인터넷은 막 죄를 지어가지고 막 큰일 난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고. 아니 그런데 그 인터넷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나딴 사람도 내가 못하게 하고 절대 인터넷은 근처도 못 가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하는 건데 지금 뭐 인터넷 할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2010년도니까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약 9년 됐네. 인터넷 배운 지가 약 9년. 9년 됐으면 몇 년이요? 63세인가? 63세인가? 64년, 4세인가? 그때 돼가지고, 2010년 돼갖고, 전쟁설에 대해서 메시지를 올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를 시작해갖고, 그때 인터넷을 배웠는데, 그것도 이제 배운이라고 엄청 고생하고, 카페를 만들 줄 아나? 뭐 만들 줄 아나? 블로그를 만들 줄 아나? 우리 수정이 보고, 야, 좀 만들어봐. 그거 나 쓰는 법좀 가르쳐줘. 그 수정이가 내 선생이요. 수정이가 다 블로그 만들고 카페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보다 이렇게 글씨만 써놓으면 돼요. 글씨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저렇게 뭐 이것은 크게 할수 있고 작게 할수 있고 두껍게 할수 있고 글씨체도 바꿀 수도 있고 막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수정이가 내 선생이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인터넷 한 지가 한 9년 정도 됐네. 9년 양 넉넉 잡고 10년이라고 해야 되네. 근데 2010년 9월 달에선가부터 시작했거든. 9월 달인가 10월 달에선가부터 시작했어요. 그 인터넷을, 카페 운영을. 그렇게 했으니까, 넉넉 잡고 한 10년, 횟수로 10년. 만으로 따지면 한 9년 정도 되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정말 애로점이 많았어요. 할 줄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 다 카페 가입했으니까 등급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등급이 뭐야? 이런 것도 다 등급이 있어. 등급이 뭐냐고. 야, 등급을 해달라는데 등급이 뭐냐, 등급을 어떻게 하는 거냐? 수정이한테. 수정이가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카페 운영하니까 그런 거 잘해서 하는 줄 알고 막그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할 줄을 알아야지, 할줄 알아야지. 그랬을 때 맞출 줄도 모르고 이쪽 저쪽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쪽은 맞는데 이쪽은 안 맞아. 글을 써도. 그것도 어떻게 맞춘지도 몰라요. 이것도 그렇게 맞추는 것도요, 요새 최근에서 뭐좀 알았지, 몰랐다니까요, 그것도. 그러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요거 이제 인터넷을 하니까 내가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이제 다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내면서 이 창세기 강해를 내고 사탄 귀신론 책을 내고 다 여러 가지 다 냈지요. 내고 이렇게 딱 이제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딱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요거. 요것은요, 한눈에 볼수 있는 아주 그런, 저기 좀 여러분 창세기 강해가 없어서 안 갖고 와서 내가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데 요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것이. 아이고, 요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굉장히 긴 거예요. 이게 긴 거, 이게.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올라간 것은 아주 작게, 작게 해가지고, 아주 작게, 작게 해가지고는, 이제 요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눈에 벌써 작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요쪽에, 요쪽에,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어저께부터 내가 어제 오후부터 어저께 이것을 내가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기가 막힌 걸 내가 해놨더라니까는요. 내가 보고 깜짝 놀라고 창세기 강해를 쓰면서 내가 진짜 봐야 될건못 봤구나. 왜 그때 그것이 내 눈에 숨겨졌을까?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요 작게 이게 전체를 읽고 요거 전체를 딱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게 요게거든요. 요거 봐가지고는 제대로 잘 몰라.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확대시켜 놓은 게 이거거든요. 확대시켜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거는 어느 때까지 보냐면은 요것이 아담에서부터 요셉까지. 아담에서부터 요셉까지 요게 딱 한눈에 볼수 있는, 한눈에 볼수 있는 저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 함무라비 법전. 그 함무라비는 이 바벨론의 몇 번째 안 가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 하면은 유명하죠.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요. 그 얼마나 성경과 유사한지 몰라요. 함무라비가 어느, 누구하고 동시대 사람이냐면요. 요셉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죠. 그 가족들도 다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 바벨론의 왕이 함무라비였어요. 함무라비였어요. 요셉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함무라비 법전의 그 기초,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걸 말하고 자는 게 아니라 이걸 보게 되면은 아담에서부터 요셉까지 한눈에 딱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아르박삭이잖아요. 여기가 아르박삭이잖아요. 아르박삭은 누구하고 동시대 사람이냐면은 아르박삭이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여기 한칸 있잖아요. 한 칸, 작은 한 칸이 10년이고 큰 칸이 50년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몇 년까지냐? 요셉까지의 그 저기를 갖다가 약 2400년을 한눈에 볼수 있는 연대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연구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왜 중요한 걸 내가 이번에 더 깨달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았지요. 갈대아가 어디냐면 바벨론이거든요. 페르시아만 우위에. 이란 옆에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란 말이에요. 이라크에서, 이라크 변방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조카 노다고, 자기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거기 하란이라고 있는데, 하란으로 가가지고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죽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75세라고 그랬어. 나이가 75세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누가 지도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풀리는 대목이란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이것이. 그리고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 혼잡으로 세상이 갈라져 버리죠.
같은 언어끼리 민족끼리 뭉쳐지면서 바벨탑이 중단되고 각자가 다 흩어져 살게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눈에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번에 뭐 그걸 못본 거예요. 이번에 본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르에 살았는데 나도 그런 설교했어요. 예화를 들어서 그건 확실하지도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쟁이였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신앙을 떠나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로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깎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줄수 있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사기친 것 같고, 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걷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저것이 사람이 깎인 대로, 돌로 깎든 나무로 깎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까? 저거는 가짜다. 저거는 사기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 우상 만들어 놓은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때려부셔버리고 가장 큰 우상에게다 그 몽둥이를 들려줬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 보니까 팔아먹어야 될 우상이 싹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 남이 그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요, 내가 안 그랬습니다. 아까 내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난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요놈요큰 놈의 우상이 요 작은 놈의 섬을 다 때려 부신 걸 내가 봤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어떻게 움직여서 이 작은 우상을 때려보세요, 이놈아. 손에 그 몽둥이 들린 거 보세요. 저거, 큰 우상이 그랬다니까요. 야, 이놈아, 어떻게 우상이 움직였어? 작은 우상을 중에 있는. 니놈이 잘못, 니놈이 그랬지? 그러니까, 아버지. 걷지도 못하고, 행동도 못한 놈 깎아갖고, 왜 사기쳐서 사람들한테 팔아먹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 데라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따라서 같이 하란까지 왔다 그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스승이 있었을 거다 그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분명히 스승이 아브라함의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이 있었을 거다 그거예요. 그것을 밝혀준 게 이교였다는 게 이제 깨달았다니까는요. 보통 신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신앙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을까요? 생명체에 이름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안 맞잖아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배운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은 요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퍼즐이 좀 맞춰질 거예요. 노아가 홍수위에 몇 세까지 살았느냐 하면은, 홍수를 끝나고 나서도 35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노아가. 35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58세까지 살았다니까요. 같은 지역에서. 그럼 아브라함의 스승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스승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노아, 여기가 노아요. 여기가 노아, 노아예요. 그럼 요 속에 밑으로 다 있는 사람은 다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노아 사망년까지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 58세까지, 여기서 아브라함 58세까지, 여기 이 노아가 그때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노아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지도자였단 얘기예요. 목회자였단 얘기예요, 여기 목회자. 그 당시에 왕이요, 족장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목회자였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시, 내가 조금 있으면 홍수로 메어릴 테니까 너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분이 아브라함의 스승이었단 얘기예요. 그 노아가 죽고 나서 17년 후에 우르를 떠나라 해서 떠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도표가 나는 6천년 연대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렸는데 그때 뭐가 되냐 하면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담 시대 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몇 대까지는 450년을 살았더라, 450년 살았더라. 여기까지는 뭐 나무수목처럼 그냥 900몇 살을 살았더라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살게 했을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때는 공기도 좋고 토질의 오염, 수질의 오염, 공기의 오염도 없고 또 죄악도 그렇게 많이 관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자연과 함께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길었지만 홍수 이후로는 땅이 뒤집어오면서 땅도 저주를 더 받아서 사람 수명이 점점 짧아지게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아 거기에 또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은. 근데 이거 보니까요. 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람 때까지 이 아브람이 어디예요? 여기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 여기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도 야곱이 17세인가 몇 세까지인가 같이 살았어요. 아브람도. 여기 보면 다 알잖아요. 도표가 보면은 이렇게 이 밑으로 든 건 다 같이 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시에는 수명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존을 위해서 수명을 길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아담이 여기서까지 살아서 93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담 밑으로 여기 밑으로 있는 사람이 다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셋하고도 같이 살고 에노스하고도 같이 살고 게난하고도 같이 살고 마할라데하고도 같이 살고 또 이라다하고도 같이 살고 에녹하고도 같이 살고 무드셀라하고도 같이 살고 아담이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이걸 딱 끊어가지고 보면 여기 밑으로는 다 아담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담하고 여기 산 거하고 노하고요 100년 약 100년 120년 차이밖에 안 나요. 에녹도 있잖아요.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 승천했잖아요. 에녹이 에녹하고도 같이 살았잖아요. 이 아담하고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하고 여기 노아하고는요 한 6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이 신앙의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아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만 보더라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었고 그 이제 에녹을 지나서 라멕 있잖아요.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 있잖아요. 그 라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에녹이 라멕을 가르치면 라멕이 노아 안 가르쳤겠어요? 그러면은 너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노아예요. 노아서 이렇게 쭉 해보면 여기가 다 동시 사람. 노아하고 이게 같이 살았단 얘기예요. 노아하고. 다 노아하고 어느 때까지 노아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58세까지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다 노아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 홍수 후에 니므롯이 나와가지고 떠나자 같이 떠났을 때에 노아도 떠났단 얘기예요. 다 왜 그러냐면은 니므롯이 언제냐면은 셈과 아르박삭, 셀라, 에벨 있잖아요. 벨렉 있잖아요. 벨렉. 이 벨렉에 가서 세상이 나뉘었으며 분명히 나와 있어 성경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는 어느 혼잡으로 세상이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 셈도 아르박삭도 셀라도 에벨도 벨렉도 다 같이 이 벨렉 시대 때가 니므롯 시대란 얘기예요. 니므롯 시대. 그러면은 몇 대 시대예요? 여기가 노아잖아. 노아, 셈, 아르박삭, 벨렉, 에벨, 셀렉 그러면은 노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밖에 안 살았어요. 6대밖에. 근데 여기에서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노아까지도 장악이 될 뻔했죠. 노아도 같이 신할 땅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신할 땅까지 이 니므롯을 따라서. 노아도 왔고, 셈도 왔고, 아르박삭도 왔고, 셀라, 에벨, 벨렉 다 왔는 거예요. 니므롯 따라서. 니므롯 따라서 다 바벨. 왜 노아는 왜 따라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어디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잖아요. 팔레스타인 살았잖아요. 거기서 방주 만들어갖고 아라라산 터키산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내려와서 있다가 니므롯을 따라서 우리 고향으로 옛날에 있던 그 예루살렘 있는 쪽에 에덴동산 있는 쪽에 방주를 만들었던 그쪽으로 돌아가자고 고향이 그리로 돌아가자고 내려오다가 아마 신할 땅을 만들어 여기 정착합시다 해갖고 정착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혼잡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벨렉 때 니므롯이 나왔는데, 니므롯이 나오고도 한참 동안 노아는 살았어, 한참 동안. 350년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님무롯이 나왔고 세상에 갈라지기까지 노아홍수 지나고 나서 120년도 거지면 안 돼요. 120년도 거지면 안 돼. 그러면은 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58세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여기서 노아. 이 노아가 아브라함 58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스승은 노아였다. 진짜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 정통으로 아브라함은 노아한테. 또 거기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샘도 있고 거기서 다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을 가르쳤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300 이제 홍수에 3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저기 오고 했겠어요. 문명도 발달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거 아니냐. 근데 중간에서 시날평지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우리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우리가 바벨탑 쌓고 흩어지지 말고 그냥 짐승의 습격도 막아가면서 이렇게 성을 쌓으면서 우리가 살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막 있는 님으로서 통해서 다 흩어지지 말자. 예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인류를 많게 해서 온 땅에 편만하라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 아 그럴 거 없어 그럴 거 없어 여기 모아서 하라. 왜? 통제하기 좋은 구역을 만든 거죠. 통제하기 좋은 구역. 예? 하나에다 인류가 뭉쳐놓고 통제를 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군림하겠다는 얘기예요. 님으롯이. 그래서 이때가 뭐예요? 단일화된 언어.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바벨탑이 성공에 거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 혼잡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된 경제, 단일화된 종교, 단일화된 정치, 단일화된 군사.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게 있잖아요. 모든 사고가 님브롯에 다 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신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그 언어 혼잡으로 인해서 무산돼 버린 거예요. 여기가. 창세기 10장 25절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언어 혼잡으로 나누어졌다 그거예요. 그렇게 벨렉 당시에 님무롯이 존재하고 있었어. 벨렉 당시 님무롯이. 그러면은 여기가 바벨론에서 생겼던 이방 종교 있잖아요. 바벨론 종교. 그 님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 님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양신이 나오죠. 단무스라고. 저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무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가. 그러면은 바벨론 종교도 어디에서 많이 닦였냐. 그 하나의 그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와 단무스를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비유해가지고 카톨릭이 섬기잖아요.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 가르침에서부터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일을 구원할 것이다.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님으로도 세미라미스도. 그렇게 기독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님으로과 그 안에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온 세계 구속사를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완전 한 군데다 집어넣어놓고 그물낚시를 해버리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느 혼잡으로 나눠져 버렸다. 그러니까 요것이 없으면은요, 창세기를 한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창세기 강의 책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이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상금만 내면 내가 이 책을 보내주겠다. 그래, 카페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책이요, 이거 따지면 내가 얼마를 주라 그러겠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창세기 강의를 썼는데 이거 돈으로 매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상금만 내라. 감상금만 내면 이 책 보내줄게. 내가 그랬어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기가 여기 하나, 이 연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거 연대 하나님께서 괜히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나무 수목같이 살게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갖고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많은 후손을 가르치잖아요. 양성해 내잖아요. 제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제자가 또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신앙을 전수하게 됐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인데 어떻게 모세가 했던 그 말하고 똑같으냐.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뒤집냐 하면은 모세가 모세 써놓은 오경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베꼈었다. 많이 참고를 했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죠. 이게 모세가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법도를 사람들에게 다 가르친 거예요. 다 가르친 거예요. 함무라비가 그 법, 이스라엘의 그 진리에서 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바벨론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법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거꾸로 말한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이것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거 모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되면요. 구약에 모세 오경에 있던 말이 다 있다니까는요. 함무라비 법전 나한테 그대로 다 옮겨져 있어요. 그대로. 보면은 나도 처음에는 이것을 못 봐가지고 그러면 모세도 그러면은 모세 오경을 쓸 때 함무라비 법전을 참고로 했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함무라비가 고대부터 흐르고 있는 그 모든 사상, 바벨론이 모자 숭배를 하게 된 것이 여기에서 흐르는 모든 사상 속에서 모자 숭배가 나왔고 함무라비 법전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증거를 내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요, 내가 하나님께서도 그랬어요. 너만큼 성경적으로 내 뜻에 맞게 써놓은 글이 별로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책이라니까요. 창세기 강의든 십계명 강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고 모르는 걸 나에게 가르쳐줬고 하나님이 내 스승이 돼가지고 나로 이 책을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못 봤던 거, 안 보였던 거 이제는 보이고 보인 거예요. 이게 날이 갈수록. 그래서 이것을 집에 가서 창세기 강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갖고 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 성경은 산맥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산맥은 보지 않고 그냥 나무만 보게 되면은 아주 얕은 지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오한 진리가 나오질 않아요.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구속사를 한눈에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경 해석의 차이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종말론을 다룰 수가 있냐고.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다. 이 6천년 연대 있잖아요.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돼요. 구속사가 어떻게 흐르고 마귀사가 어떻게 그런 거 깨고 있어야 그 사람 종말론 다룰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무나 종말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제도 데려다 이쪽으로 베끼고 베끼고 이 사람 이렇게 이 구절을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코로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게 써놓은 거 종말론 아니에요. 그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느낀다니까는 이걸 내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나와 보세요. 이거 내가 우선 어른들부터 한번 줘보세요. 한번 진을 치고 하는 거 도표 있잖아요. 성막의 가운데 그 어디 무슨 누가 진 치고 누가 진 치고 누가 진 누가 진 이거 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왜 고아 자손하고 르벤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250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14,700명이 막 하나님께로 맞아서 죽고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지파 중에 왜 루벤 지파고 왜 고아 자손이었을까? 이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남쪽에다 진을 치는, 하나님께서 남쪽에 누가 진치고, 북쪽에 누가 진치고, 서쪽에 누가 진치고, 동쪽에 누가 진치고 다 망해주거든요. 남쪽에 진치는 이스라엘 이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이 남쪽에 진을 쳐요. 그리고 같이 진을 칠 때에 누가 진을 치냐면 루벤 지파가 같이 진을 쳐. 그렇게 공동 전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고라자손 했는데 여기 진이 나와서 합세를 안 해. 여기서 반역을 했는데 여기 진이 와서 합세 안 해. 여기서 반역이라는데 여기 진이 합세 안 해요. 다 같이 똑같은 장소에 있는 루벤 진하고 고아자손이 같이 일어나서 고라당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때 8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도표를 이런 내가 이 성경에 관한 도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족보 있잖아요. 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 내가 잘 해놨죠. 또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게 연대, 족보,
아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흐르고 또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걸 연구한 거예요. 내가 뭐 3년 동안 강제상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루에 한 끼니 밥 먹어가면서 연구하는 거. 내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장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했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뛴지는 벌써 오래돼버렸고 이제는 말씀을 한눈에 보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이것을 연구하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참고서를 만들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참고서 만드니라고 한 거예요. 참고서. 그때 다 몇 년도 누가 했을까 찾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참고서가 딱 있어버리니까 참고서 강의 보니까 몇 년도 누가니까 보면 뭐 좋다 나와봐 6,000년 연대가 싹 다 그려졌잖아요.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 아 몇 년도에 아 누가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하면 딱 봐요. 참고서 만든 거예요. 참고서. 참고서 만드니라고 그 앉았던 거예요. 그게 내가 성경 읽니라고 한 게 성경 읽는 거는 벌써 끝나버렸죠. 그거는 그냥 참고서 만드느라고 다 요거 참고서 만드냐 그렇게 앉아있었던 거죠. 또 종말론을 바로 해석하려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이것을 갖다가 맥을 보지 않고 산맥을 보지 않고 숲을 보지 않고 남만 보고 했다가는 얄팍한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버리게 선무당이 사람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연구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전달해서 그 영혼을 살려나갈 수 있을까 해서 내가 그 3년 동안 이 강단회가 있었던 거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초보적인 연구가 아니에요. 한번 와보세요. 와서 한 사람은 요걸 나눠주고 또 한 사람은 이마택 집사님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한 사람은 요걸 나눠주세요. 이거 둘 다 한꺼번에 나눠주기 힘드니까. 자, 우선 어른부터 주고 그 다음에 애들을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20장씩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0분 전부터 나와서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늦어버렸어요. 요거 연구하다가 좀 늦어버렸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크게 확대된 것을 준 것이니까 보면은 뭐 그 나눠줘도 아는 사람이 알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 궁금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나면은 그것을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아브라함 나오기 이전까지 11장까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성경의 진수 중에 진수가 그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주석가들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대충 다뤄버렸어요. 어떤 주석 한번 봐보세요. 칼빈 주석? 카일 델리치 주석? 박윤선 박사 주석? 철체 100년 만에 한번 날까 말까 한 학자들의 주석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습게 다뤄버렸어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무심코 다 지나가버렸어요. 근데 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는데도 창세기 강의가 거의 300페이지가 넘지요. 그거 다루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못 봤던 것이 있고 안 보였던 것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내가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창세기 강의를 해 나가려고 그래요. 일단은 사탄 귀신론을 먼저 해야 돼. 사탄 귀신론의 정체를 먼저 알지 않고서는 그거 덧쳐나고 창세기 강의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저걸 몰라.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데 맨 순서가 사탄 귀신이잖아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은 종말론 좋아하니까 다 쫓아나고 종말론 푹 떼어버린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어느 적 시대를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사탄 귀신을 배우고 창세 강의를 배우고 그리고 또 배우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절개를 지켜나가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 강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십계명 강의를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행해가면서 종말론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 급하다고 그냥 막 사람들 입맛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비유 맞출 필요도 없고 입맛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소신껏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거죠. 천국의 인도자가 그 따라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버리면은 목적지가 틀려져 버린 거예요. 언제든 간에 인도자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자로 나오나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가려운데 긁어준다고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다 이제 서론만 하다가 오늘 그거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어제는 사탄은 함을 통하여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 했다 했고, 오늘은 사탄은 님으로서 통하여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다. 이것을 하면서 서론이 끝난 거예요, 지금 서론에. 서론은 끝난 거예요. 님으로시 무슨 세계를 추구했느냐? 님으로시 꿈꾸던 세계가 뭐였느냐? 여기가 일루미나트라든가 프리메이슨의 근거가 된다니까, 여기가. 뿌리예요, 뿌리예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세계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님으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님으로 세계로. 님으로 세계하고 현대 시기하고 다른 것이 뭐냐?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단일화된 정부, 단일화된 정치, 단일화된 경제, 단일화된 화폐, 단일화된 교육, 단일화된 군사. 전부 다 하나로 망쳐서 거기에 반역했다면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강력한 사회주의, 독재주의, 님으로주의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뿌리가 님으로서 있다는 얘기예요. 님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귀신론을 꼭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생전에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걸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이 종말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와 같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 요건 이렇고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 이상에서 지금 나오는 종말론 강의하고 차원이 달라버리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거 감사한 이유가 또 전수받았던 그 신앙 에녹이 전수받았고 에녹이 후손으로 갇혀서 노아에게 왔고 노아가 아브라함을 갇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그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장수교회까지 와서 나한테까지 와서 내게 그 큰 사명이 내게 지워졌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런 말 없이 잠이 안 오도록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잠이 안 오도록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키우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은 전거됐다고 하지만은 불과 얼마 못 가가지고 뇌로 환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250년 동안 기독교를 잡아주기는 대박해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러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일어났고 천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암흑세계로 가둬버리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강대상에 묶어버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발음만 했다면 다 잡아 죽여버리고 종교 재판을 만들어놓고 이단 색출한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카톨릭의 부패와 그 행패가 이런 말할 수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또 위에서 말이죠. 한 것이 루터 종교개혁 아니에요? 그때가 1517년이잖아요. 1517년. 그러면 지금 2009년이니까 몇백 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화란에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막 장로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뭐 오거스티가 나오고 그 뭐 칼빈이 나오고 칼빈이 장로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래가면서도 정통 정말 성경에 합당한 교리 체계가 잘 돼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오고 또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부흥지파가 일어나고 또 회계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자유주의가 와서 삼키고 그래 가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황폐화돼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나로 하여금 참 진술을 전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를 칭찬해서는 말이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다 빠져버렸죠. 자유주의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재물과 물질 재물 권력 그거 다 빠져버렸어요. 음란에 다 세속화돼 버렸어요. 동성연애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나라도 나라 갖고 아니겠지만은 기독교도 기독교리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셔서 나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아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어젯밤에요. 내가 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간들간들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가고 있어요 지금. 구약에도 그랬지만 아벨을 통해서 간들간들, 셋을 통해서 간들간들, 노아를 통해서 간들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들간들, 아브라함 이상 야곱까지는 무사히 갔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 신앙이 전수받은 몇 사람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또 모세가 나와갖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리고 하나님께부터 직접 받아버렸으니까 그동안에 모세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모세에게 직접 전수해버렸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며칠 년 세월 지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고 있다는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하죠. 정말로 감사하지. 정말로 감사하죠. 여러분요, 내 살아있을 때 잘 배우고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신앙 정립 잘 하세요. 내가 살면 몇 년을 더 살겠어요. 나이가 이제 72세인데 왜 얼마나 더 살겠어. 그다음에 내 살아 생겨나 여러분들이 내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나 홀로 신앙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내가 더 동영상을 더 찍어 남기려고 하는 건 죽어서도 목회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죽어서도 여러분 영혼 천국에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 이사야, 야곱, 예스겔, 다니엘 목회 몇 년 했겠어요? 잘해봐야 뭐 20, 30년 목회했겠죠. 그때 그 사람 설교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 회개했어요. 그 사람 다 죽고 나서 그 사람 설교 남겨놓고 성경으로 남겨놓고 성국에 가갖고 죽어서 목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예? 다니엘의 설교, 에스겔의 설교, 이사야의 설교, 에레미야의 설교, 모세의 설교, 여호수아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요한의 설교, 기라성 같은 이 설교를 갖다가 남겨놓고 떠나가가지고 죽어서도 목회에 성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요. 죽어서도 목회에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성경을 어쨌든 간에 많이 영상을 남겨서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죽어서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은 젖혀놓고 목사한테 반해버려. 매력에 반해버리고. 그래서 나 홀로 신앙하라고 하면 못해. 목사가 그립고 그 교회가 그립고 그 교회 성도가 그리워서. 미련같이 하기만 해서 나 홀로 신앙 못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없어져버리고 지도자 없어져버리면 뭘 잡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나 홀로 신앙 성공 못하면 어떻게 성공할 거예요 그거? 성공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못하면은. 그래서 내가 설교 영상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찍고 많이 남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우리끼리 했던 말은 다 빼버리죠. 우리만 알고 있을 얘기들은 다 빼버려요. 편집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정 집사님 모셨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도 다 들었지만은 내가 헐떡이는 다 빼버려요. 왜 빼버리냐면은 듣고 다 우리가 사상이 뜨는 사람이 많이 들으니까 뭐 저런 것이다 뭐 저런 것이 있어 그러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 것도 없이 여기 무시받아 버리고 그 영혼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한 말은 다 빼버려요. 다 편집해서 빼버려요. 우리 170장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